장애 다독기 12체급 제일의 프로보싱 라이벌 순위 1회 킹전을 하기 앞서 먼저 대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대선언은 총재이신 예종우 총재께서 대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 프로킥복싱 라이벌 순위 랭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수 많이 쳐. 네, 국회에 대한 경의.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자리에 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부산 개원사 주지선이신 김원식 선임 소개 올립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정기영 의원님 소개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킥복싱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도록 하시고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선수 양성에 힘써오신 오늘의 대장이신 고건수 대장께서 대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대회사,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아 국회의원님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그리고 이 대회를 빛낼 킥복싱 관계 선수 여러분, 오늘 본인이 힘과 기량의 무예이며 건전하고 과학적인 스포츠인 세계 프로 킥복싱 라이벌전 및 랭킹전의 대회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체력은 공력이며 건전한 정신은 강인한 체력 및 걸음이 되듯이 킥복싱은 무예의 진실성과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사회 체육으로서 손색이 없는 스포츠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간 강인한 투지로 뭉친 전국 킥복싱인들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속에 후기를 선양하며 국제적인 투기 종목 스포츠로 발전한 데 대해 벅찬 간격을 금할 길이 없으며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스포츠맨십과 간 경기를 펼치는 킥복싱 선수 여러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킥복싱을 전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되도록 가일천골의 간격과 모든 경기를 열광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성화시켜 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해 두는 바입니다. 오늘의 경기 또한 라운드가 끝날수록 한우와 열광이 가득할 것을 확신하며 아울러 출전 선수 모두 행소 갈고 닦은 기량을 10분 발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고 심판 임원 여러분의
공맹정대한 경기 진행으로 킥복싱 팬 여러분의 기대에 응하지 않게 훌륭하고 성대한 경기로 끝맺어 밝은 킥복싱의 앞날이 기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나랑으로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세계 프로 킥복싱 연맹인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세계 제1의 스포츠로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대기민 여러분과 킥복싱 팬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강인한 킥복싱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간단하마 대사에 걸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시민의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또한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을 기울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전부 오늘 여기 참석하신 국회의원이신 김종아 의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정말로 광복절을 맞아서 이 뜻깊은 프로킥 복싱 첫 번째 이 대회를 이 고장 차원에서 개최한 데 대해서 이 고장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대회를 오늘에 이렇게 개최하게끔 노력해 주신 예정우 총재님과 고은석 대장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원을 대표해서 전국에서 몰려오신 우리 선수 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킥복싱에 대한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과거부터 태국의 복싱은 테레비로 보고 했습니다. 옛 총재 말씀을 들이 그 복싱에다가 우리 전통적인 태권도 기술과 여러 걸 가미한 한국적인 그런 운동으로 개발했다 하니 더욱 세계적으로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태어난 광복절을 맞아서 이 새로운 운동의 개발을 한 시범을 이 차원 땅에서 보여준다는 데 대해서도 역사적인 대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체력은 국력입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스포츠 한국 특히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스포츠의 강국으로서 세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강까지 갔으며 여러분 또 지난번 올림픽 대회 때 황 선수가 마라톤을 1등을 하고 각계각층에서 국기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 하면 스포츠 강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 가운데 킥복싱이라는 새로운 이 분야의 운동을 개발한 본산지가 바로 이 차원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몇 년 내에 세계가 알아주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회는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프로 킥복싱이 2회 3회 몇 회 안 가서 아마 세계 각국에서 이 대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분이 많을 거다 이래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선수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시고 이 자원 시민들과 이 전국에 오신 여러분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셔서 아 이것이 바로 킥복싱이구나 하는 진술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정 활동에도 바쁘신데 오늘 역시 오늘의 시장이 시장의 발전을 축하드리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창원시장이신 장관실장입니다. 네, 다음은 경연사가 있겠습니다. 네, 총재이신 예종무 총재님 경연사 부탁합니다. 새 역사 신한국시대의 새물결과 더불어 갑순년 8월 광복절을 맞아 지체장애인 돕기 세계프로 킥복싱 라이벌 순위 랭킹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해 맞이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불출주야 고생이 많으신 체육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특히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평소에 존경하는 이 지역 출신 김종아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기영 시의회의원 그리고 각 단체 장비 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세계와 국제와의 무한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 우리 모두 무도무수인을 하는 우리들은 스포츠 문화를 정확하고 알차게 홍보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킥복싱의 발전과 접근 확대를 위하여 본 연맹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육인의 정의롭고 예국적인 아름답고 순수한 기상을 더욱더 북돋우기 위하여 세계 프로 킥복싱 총연맹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하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본 연맹과 이번 대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이 무더위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대회가 세계 프로 킥복싱 총연맹과 체육인들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대화합의 체육축제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소개를 올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예, 여기는 창원입니다. 창원의 시정활동에 언제라도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체육발전에 항상 관심이 많으신 창원시장님 정재롱 시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그 특별한 일이 계셔가지고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생략합니다. 그럼 다음 감사패 전달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정혜 부총장님, 김원식 부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수여는 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고건수 대장님께서 수여하겠습니다. 네, 계약께서는 근본
세계 프로킥복싱 연맹에서 실시하는 라이벌 랭킹인의 높은 등반과 경륜으로 베푸신 그 공로가 지대함으로 그간의 공헌을 기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 부산은 8월 15일 세계 프로복싱 라이벌 순위 랭킹전 대회장 예정우 대회장 그 고건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리 청년님께서 고강수 대장님께서 위한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금방 라이벌 시민 랭킹전에 출마하여 그런 신을 기쁜 것을 기르고자 이 공모패를 세계했습니다. 부산은 8월 15일 세계 복싱연맹 총재회의정 주신 6.10 네, 역시 주신 박정필 씨. 박성필 씨입니다. 다음, 부신 박재영 씨. 네, 정정환 씨. 이대기 씨. 최백희 씨. 네, 다음은 배신 국제 심판 박상봉 씨를 소개합니다. 열렬한 성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명보, 김기호, 장석필, 박경원, 김학기, 이상 3회 고신술 시범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동백고 시범경기에 김희용, 장성길, 박병원, 김학기 선수의 고신술 시범 준비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구상 수표의 제시가 거영수 관장의 대리석 수동역파 전화 차원 배달 저희가 강서로 선수 주셨어요.
대한생활정권의 신경윤, 정권호, 수천부대정권의 박대만 어린이의 시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는 국민부 시범 경기입니다. 전남 사학체권의 신정윤, 순천 부대체권의 박경현의 시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분 3라운드입니다. 현재 경기에 임하고 있는 국민부 신민기 선수는 전남생활체육관 신정윤, 순천부대체육관 박병원 선수의 시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남생활체육관의 신정윤, 전권호, 순천부대체육관의 박대만 등의 국민부 시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분 장관도 인격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수는 초대학수 재난철을 모시겠습니다. 사고를
경기 대신 국제심판 박상구. 감사합니다. 오픈 경기 홍코너 강주 임고철관 임근희, 철코나 정원 백호철관 방철우 선수 준비해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는 핑거 홍콜의 당주 인공체육관 인건희 선수와 천번호 창업배구체육관 강성 선수 3번 3반도 중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플라이가 순위 1위 경기 대구 영광체육관 박상현
4번 패도제가 신영복 선수, 3번 삼남대기가 결정됐습니다.
조직에서 진상 뜻수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환의 의미로 일하는 의미가 시작되겠습니다. 강식에서 전전 선수의 열렬한 가이드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수인의 기전 3분 3만도주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울산 제일체문의 강석희 선수, 대구 연강체문의 전우성 선수의 멋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선수입니다.
예시 국제심판 박상범 선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만성재 수
환상을 드리면서 오늘 멋진 경기를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최는 지금 프로 김우식 총리 회사 기업
주말에 시민 프로 킥복싱 대강대회에서 주관하겠습니다. 현천의 덕산과 금성, 주시산 진성, 덕수가 가장방에서 현천해 주시고요. 구호는 갱상남도 최면, 갱남신흥, 갱남매일, 동남일보, KBS, MBC, 청천년연합회, 한국고등신문, 배럭시장, 갱남뉴스방송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울산 해체관 소속의 금태근 선수와 대구 연합체육관 이강철 선수의 3분 3라운드 경기로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울산 제일재벌의 이대희 선수와 전남시장 재벌의 김희진 선수 정말 따뜻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멋진 경기에 넣을 때마다 열렬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했다고 울산 전주권의 이혜민 선수와 전남 상암 전주권의 이민수 선수의 월드 경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북공영체육관의 임학기 선수, 청포로 전남체육관의 최현강 선수 준비해주세요. 주간 세계 프로키보신 갱남협회 펜천의 덕산소환교사 주식회사 진성 덕수당 감사방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공빈부 신문기기를 가지고 오늘의 초청가수 김희선 신곡 순환의 변화입니다. 찬용 마사랑 Vamos lá.
현재 들리는 국민부 신경이 하나죠. 홍콩의 동경체육관 김환희 선수, 청콘의 샤체육관 최양나 선수의 등급을 지고 있습니다. 3분 4강 중 2라운드 등급을 지고 있습니다. 4분 3단계 기준 파이널라운드 3단계 기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기준은 동북부 신경이 하나죠. 홍콩의 한국 참여 동경체육관 김학기, 청소로 전남상체육관 최영강 선수의 대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주심의 육정전, 부심의 정성환, 최백기, 박재영, 배심의 국제심판 박상훈 측에서 수고 주시고 계십니다.
사장과 사랑하고 그러겠습니다. 아멘.
개념. 예수님의 꿈치수가 박상봉. 오늘 공부하신 분을 위해서 다섯 분의 수고 주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선수 설명하겠습니다. 라이브 미드업 순위의 경쟁. 경기는 3분 4라운드 경기를 했습니다. 홍콩은 3월